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매TV 양승호입니다. 오늘은 레이 EV 그리고 레이 EV랑 정말 비슷한 레이 EV를 따라 맞는 것 같은 레이를 따라 맞는 것 같은 디피코 포트로 EV 차량에 대한 탑차이고요. EV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디피코 포트로는 제가 구매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회사가 AS도 안 되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AS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AS를 막 해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AS할 일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차가 가다가 멈추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뭐 시동이 안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하실 분들은 고민 자체도 하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 디피코 포트로는 부품들을 다 수입을 해 와가지고 한국 횡성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국산화를 시켜서 만드는 건데 디자인은 아무래도 경차로 나오다 보니까 그 레이 EV랑 거의 동일하게 그냥 레이를 따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거를 모터쇼에서 처음 봤을 때 아 저 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긴 했는데 레이 EV가 저렇게 나오면 괜찮겠다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이걸 제가 사게 될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픽업을 사려고 했다가 용도가 탑차가 더 날 것 같아서 탑차를 샀는데 픽업이 더 난 것 같기도 하고 결론은 안 사는 게 더 제일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레이 EV는 이거 최신 디자인의 레이 EV가 이렇게 생겼고요. 디피코 포트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폭 같은 경우는 제원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레이 EV보다 폭은 더 좁습니다. 길이는 아마 비슷할 것 같고 이 램프들이랑 이 데일라이트 안개등 이런 것 깜빡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큐블럭 LED 옛날 방식이죠. 굉장히 한 20년 전 제가 코란도 타던 시절에 그 큐블럭 LED 방식의 LED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최신 레이의 이런 면발광스러운 이런 라이트 디자인과는 굉장히 싸구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금액 자체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조립은 하지만 아마 중국산으로 알고 있고 충전구 같은 경우는 두 차종 모두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것부터가 뭔가 좀 허접스럽죠. 이렇게 막 떨리고 네, 반자동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옵션을 넣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레이 EV도 동일하게 앞쪽에 있는데 이렇게 열리는 게 반자동도 안 돼요. 그리고 급속 충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충전구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예, 이 디피코 포트로보다는 확실히 낫죠. 이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듀오시다를 사용을 합니다. 듀오시다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그리고 위쪽은 보닛이고 또 동일하게 위쪽이 보닛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릴이 막혀 있는 거는 레이 EV랑 동일하게 막혀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고 자체는 지금 디피코 포트로가 또 손 한 뼘 정도 이것도 제원을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탑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더 높고요. 그리고 이 운전석과 조수석 1열 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이고 이것도 레이를 따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의 이 느낌은 완전히 그 다릅니다. 이 디피코 포트로 같은 경우는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이 고정도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잘 닫혔는지 조차 그 탑승객이 잘 그 느껴지지가 않는 이런 힌지 부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싸구려 소재를 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이 기아 근데 이 레이 EV를 보시면 완전 달라요. 그냥 네,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네, 얘는 이렇게 얘도 꼬이지 말라고 이런 걸 넣는 것 같은데 네, 저런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리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디피코 포트로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중국산 큐블럭 LED를 사용해서 만든 디자인한 그런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고
레이는 요번에 정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나온 그 클리어 타입의 뒤쪽에는 LED가 안 들어가지만 LED처럼 보이도록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의 일체감도 상당히 좋고 애초에 두 차종은 비교 차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이제 탑차고 네, 그래서 탑차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뭐 캠핑 갈 때 짐을 진짜 막 3박 4일 짐을 실더라도 엄청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위쪽에 이렇게 LED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고정한 거 그 실리콘으로 그냥 고정했고 이거 저희가 따로 다이 한 게 아니라 원래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이를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적재량은 250kg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탑차가 거의 레이랑 비슷한 그 레이아웃의 느낌이 들죠. 이 측면 디자인을 보면 진짜 레이를 그냥 그대로 뺏겼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디자인입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길이는 거의 비슷할 거고요. 휠은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는 14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올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 그리고 이 디피코 포트로는 1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요. 145/60/13이란 사이즈고 타이어도 그 중국 회사인데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휠은 휠 디자인은 뭐 BBS 같은 그런 어쨌든 중국이 그 카피해서 만든 그런 휠이라 휠 디자인 면에서는 이 휠이 더 예쁘긴 하죠. 사실 디자인 면에서는 어쨌든 그 BBS 그런 스타일의 카피 휠이니까 이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측면 디자인 보면 진짜 레이 EV가 그대로 픽업 트럭 전기차로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피코 포트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사이드미러부터 보여드리면 사이드미러는 암이랑 사이드미러까지 전부 다 몰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래서 괭이랑 낫 이런 게 있어도 어울리는 차량이고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이렇게 앞으로 당긴다 그러면은 사실상 되는데 이 레그룸 확보를 위해서 당길 수가 없다 보니까 리클라이닝은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접는 용도지 뒤로 제끼려는 용도는 아닙니다. 뒤쪽에 LED 하나 있고 앞쪽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뭐 도어 열림과 동시에 그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키고 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온오프 기능밖에 없습니다. 뒤쪽은 네, 탑차라서 안 보이고 픽업트럭은 여기 유리가 달리죠. 그리고 레이를 진짜 따라한 부분은 바로 이런 수납함들. 네, 여기 레이아웃 자체도 지금 수납함이 들어갔어도 될 법한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뒤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박스를 그 외부용 카메라를 달아서 후방 화면을 또 동시에 보고 있고요. 핸드는 이렇게 생겼고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클락션 밖에. 그리고 컵홀더가 저쪽에 하나 있고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유사시에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하나 여기 더 있고 조수석 컵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레이랑 지금 크기가 거의 동일하죠. 엔진 스타트 버튼도 있고 이 신기한 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켜야만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차는 키 주고 뭐 해도 도망을 못 가요.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시동 거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한 게 아니라 이상하고 시동도 안 걸릴 때도 많고요. 여기에 수납함도 있고 카드 홀더도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함도 있고 여기 수납함도 있고 화면은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계기판 용도 하나는 이제 내비게이션 용도인데 내비는 사실 뭐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더 가깝죠. 뭐 JY맵 파워드 바이 T맵인데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당시 실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지금 거의 100%의 배터리로 93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차량의 그
실제로 이 차량은 78km가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90 몇 km는 그냥 평상시에 타고 겨울에는 한 50km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속도는 70km 정도 나오고 계기판이 이렇게 생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느리고 옛날 버전이라서 잘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게 터치가 이렇게 또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P 파킹은 따로 없고요. 후진, 중립, 드라이브만 있고 USB 충전단자 그래도 두 개나 있습니다. 에어컨이랑 히터 잘 나오고 파워 아울렛도 있고 요게 이제 그 도어 잠그고 열고 하는 버튼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또 비상등은 켜면 이렇게 웃는 모습의 완전 LED로 들어오고요. 측면에도 그 중국산 그 싸구려 이 차폭등 이거 알리에 많이 팔거든요 여러분. 만원짜리 이거 이렇게 시퀀셜로 들어갑니다. 이런 게 인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도 앞에랑 똑같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후방화면을 볼 수 있게 블랙박스를 외부용 카메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 EV는 만약 레이 EV가 픽업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트럭 모델로 나오게 되면 앞쪽에 대시보드가 어쨌든 이거의 두 배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앞쪽에 공간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조수석으로 타서 운전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되고 그런 장단점들을 이 레이도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레이 EV와 디피코 포트로 이 탑차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것으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